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르입니다. 벌써 2022년 이민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MBTI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MBTI 검사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2-3년 전에 MBTI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검사가 술 먹기 전과 후의 결과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무료 검사랑 유료 검사의 차이점이 너무 궁금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료 검사를 해볼 건데요, 2-3년 전에 제가 MBTI 검사를 했을 때는 INTG가 나왔어요. 오늘도 혹시 INTG가 나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일단 무료 검사는 16 퍼스널리티스 이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료고 12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어렵다. Nope. 아니요. 너무 아니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약간 무인도에 관한 생각을 가끔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메일을 가장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절대 못 참아요. 저는 카톡도 항상 막 수백 개씩 차 있는데 그게 읽을 시간이 없긴 하지만 약간 못 참겠어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게 사람이랑 있으면 어색할 때 제가 먼저 대화를 해요. 어색함 풀려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끔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았으면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 중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최대한 비슷한 걸로.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진짜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가끔 있어.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 제일 최근에 간 게 베트남에 친구랑 여행 갔을 때인데, 이때 진짜 거의 1시간 정도 계획을 세웠었어요. 어? ENFG. EN 새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가 나왔어요. 처음 들어봐. 무슨 일이야? 현재 당신이 현재 하는 사소한 행위는 잔잔한 물결처럼 서서히 퍼져나가 모든 일에 영향을 줍니다.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 인구의 약 2% 유형에 속한다. 정치가나 코치 혹은 교사와 같은 직군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료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유료 검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미리 해왔습니다. 그럼 결과지를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결과지를 한번 볼까요? 유료 검사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ENTG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ENFG, ENTG. 한 자리만 다르네. T랑 F가 다른 게 T가 thinking, 사고고 F가 feeling, 감정. 그러면 유료 검사에서는 내가 사고 쪽으로 더 발달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무료 검사는 감정적으로 더 판단한다고 한 것 같아요. ENFG는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언변 능숙형이고, ENTG는 지도자형.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두 개 다. ENTG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을 볼 때 비평적인 관점을 갖고 문제를 찾아내는 것을 잘합니다. 목표 세우는 걸 잘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강점들도 있고, 업무 환경과 목표, 대인관계 스타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는 무료랑 다르게 개발이 필요한 점을 제시를 하고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의사결정할 때 뭐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려는 거지.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심리적 기능도 있고, 내가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생각을 제일 첫 번째로 하는지도 나와있어. 이게 점수에 따라 다른 것 같아. ENTG지만 내가 높은 점수에 받은 거, E가 제일 높은지 뭐 T가 높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극외향적이네요. 거의 활동 열성이 막 거의 한 4점이야. 5점 만점에 능동이 4점. 근데 표현력이 다소 딸려. 표현력 1점. 그리고 이게 ENTG 각각에 대한 분석을 엄청 자세하게 돼 있고, 근데 일관성 지수가 54점이면 이게 뭐지? 아, 50에서 65 사이래요. 성인 일관성 지수. 아하. 보통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MBTI 무료검사와 유료검사를 진행을 해봤고, 무료검사와 유료검사 결과가 달라서 제가 무료검사를 조금 더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ENTG와 ENFG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유료검사를 바탕으로 보면 저는 ENTG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료검사가 계속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 수가 아무래도 유료검사보다 적다 보니까 조금만 일관성이 이렇게 일관성 없게 대답을 해버리면 바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결과값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렇게 긴 보고서와 함께 내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유료검사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3,000원 정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